다음 키워드, 김정은 새로운 길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북측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한 가운데 지금 남북 관계가 또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어떤 새로운 길을 찾은 걸까요? 예, 북한이 또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를 했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끊어졌던 남북 관계를 잇는 하나의 교두보죠. 남북이 만나서 외교적 업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개성 연락사무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저기에 우리가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남북이 함께 근무하는 이 연락사무소에 북한 측이 지난 주말에 일방적으로 우리는 간다 그러고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미국 월가의 전망이나 또 저 미국의 CSIS 같은 이런 이 연구소들의 분석에 따르면 남한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의도된 전략이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쪽을 향해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어떤 시그널로 개성에서 이 철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겁니다. 현재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두 나라 간의 대화의 고삐가 좀 끊어진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한국에게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게 적극 전달하고 또 미국의 양보를 좀 받아내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하면서 남측에 대해서는 그 이 남측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또 명령을 내리지는 않아서 어중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은 아직은 북한이 완전한 새로운 길로 갔다기보다는 남한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연초에 이 새로운 길이라는 화두를 만들어냈죠.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무리한 비핵화 요구를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경제 우선에서 다시 핵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제재를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그런 트위터 글을 날려서 이번 주에 이 북한의 이 새로운 길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이 대목도 중요한 이 분수령,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